최근 엄청난 양의 폭우가 일본 전역에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자기 쏟아진 폭우와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일본 전역에서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땅이 지진으로 액화가 되는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인하여 나가노현에 있는 대교가 약 150m가 침식되고 40m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자리잡고 있는 이 도요타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이 강의 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강 바닥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시에 있는 취수시설은 131개 사업장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강이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현상들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갑자기 내린 폭우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근 일본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지진과 화산 폭발들로 인하여 토양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액상화란 용어는 1953년 일본 학자 모가미에 의해 처음 사용됐습니다. 연약한 지하수의 수위가 높은 모래 집안에 지진이 발생하면 집안 전체가 액체처럼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5월 18일 하루 동안 일본 전역에 발생한 지진은 총 8번입니다. 후쿠시마 근처 동북지역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후쿠시마에서 연속 두 번의 지진과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 그리고 규슈, 슈가나다 해역 등 여러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일본 전역에서 8번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집안 전체가 액체처럼 약화될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이 겨울이나 봄이라면 모르겠지만 곧 폭우와 태풍이 더욱 강하게 몰아닥칠 시기인 여름을 앞두고서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일본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2021년 10월 3일 일본 와카야마시의 상수도관 다리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리 붕괴로 인하여 30만 가구의 단수가 시작되었고 상수도관 다리가 붕괴된 원인 조사에 따르면 상수도관에 계속해서 가해진 지진의 충격파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단수 가구들의 생수만을 배급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은 일본 전역의 모든 상수도 시설들에서 동일한 파손 상황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2일 오전 6시 일본 도쿄 키치조지에서 차량이 싱크홀에 빠졌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폭 4m, 길이 10m, 깊이가 2m에서 5m 정도로 주행 중이던 쓰레기차가 이 싱크홀성에 빠졌습니다. 작년에 일본 와카야마의 상수도관이 붕괴되고 도쿄에서 차량이 싱크홀에 빠지는 사건 등이 여러 차례 발생한 이유는 바로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토양 액상화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에서는 5월 19일 목요일에도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과 오키나와 근처의 이시카키섬 근해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곧 여름이 오게 되면 일본에 정말 큰 재앙이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